오시면 뭔가 채취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찔레나무의 열매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찔레나무 열매 영실이라고 하거든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 이 영실이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약이거든요. 그리고 영실은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단맛과 새콤한 맛이 나요. 단맛과 신맛은 결합되어 있으면 보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의보감에 보면 영실이 약간 보약스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궤양이 생겼을 때 그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자, 영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찔레나무 열매를 열심히 따고 계시는데, 이 찔레나무는 전국 어디에나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그 산 언저리 쪽이나 길가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찔레나무 열매가 어떤 상태인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붉은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맺혀 있네요. 이 찔레나무 열매를 영실이라고, 그 약초 이름은 영실인데, 이 영실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의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옹저와 악창이 있을 때 영실을 사용한다. 이 말은 잘 치료되지 않는 궤양성 피부질환에 사용했다는 뜻인데,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이 영실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이 찔레나무 열매만 그런 건 아니고 찔레나무 전체에 그런 효능이 좀 있습니다. 찔레 뿌리도 마찬가지고, 잎이나 줄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버섯, 그리고 열매 모두 다 이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실험적으로 이 찔레나무 열매는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입증되었는데, 옛날 의서에 영실을 오래 복용하면은 기운이 나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야, 저한테 지금 전화가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 잠깐 끊을게요. 예. 당뇨 혈당을 내리는 효능이 있으면서도 오래 복용해도 큰 뭐 몸에 무리가 없고, 특히나 보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몸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장기간 복용했을 때 무리가 없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고, 방금 전에 영실이 저기 뭐죠? 옹저나 악창, 그러니까 궤양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당뇨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피부 궤양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발가락이나 다리가 썩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러한 질환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당뇨인지 몰랐을 텐데, 표현을 이제 옹저나 악창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겠죠. 지금 생각하면 이 당뇨 때문에 피부에 궤양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실을 차려 다려 드시게 좋아요.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도 괜찮고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오래 드셔도 크게 몸에 지장이 없는, 물론 영실을 과량 사용하면은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실만의 그런 어떤 특징이 아니고 씨앗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응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실 달인물이 뭐 맛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로 드시는 것을 일단은 권하고요. 두 번째는 영실 달인물로 밥을 짓는 게 가능한데요. 당뇨 환자들은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실 달인물로 현미밥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현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현미도 혈당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실의 효능이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당뇨 환자한테는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당뇨병, 사실 우리 당뇨병은 전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 3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니까,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년의 어떤 삶의 질을 생각해 본다면, 당뇨병 환자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뭐 다리를 절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신장 투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중풍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대국민적인 질환인 당뇨병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양약을 복용하면 치료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뇨를 치료하고자 할 때 이 영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